안녕하세요, 도르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노션 위젯 사이트를 총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노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만든 입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위쪽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이트 종류만 알려드릴 건데 혹시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이번에 언급한 사이트에서 위젯을 넣는 방법을 더 자세히 다룰 생각입니다. 원하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우리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이 노션에서는 위젯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이 위젯이라는 것은 노션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시보드고요. 이 아래쪽에 가시면 이 왼쪽에 배경음악을 들을 수 있는 위젯이 있습니다. 이 배경음악 기능은 노션 자체에 있는 기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가져온 기능이에요. 노션 안에 있는 임베드 블록을 활용하거나 링크를 넣고 임베드 하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위젯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임베드의 뜻은 끼워 넣다라는 뜻입니다. 따로 만든 기능 같은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배경음악 위젯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면 제가 노션에 만든 홈페이지 아래쪽에 커피 한잔 선물하기라는 후원 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댓글을 달수 있도록 댓글 위젯을 넣어 놨습니다. 이것도 오늘 알려드릴 사이트에서 만든 거예요. 예시는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지금부터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알려드리는 이 사이트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총 6가지 사이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중에 5가지가 영어 사이트입니다. 이한 가지는 한국인 분께서 만든 사이트예요. 그래서 혹시 영어에 약하신 분들은 요새 브라우저 같은데 영어 번역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꼭 활용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이트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인디파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에다가 커스텀까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들어가서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해서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위젯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버튼이랑 시계, 아니면 카운터나 인생 진행바, 아니면 명언, 날씨까지 위젯을 넣을 수 있어요. 이 사이트는 모두 무료고 위젯 개수 제한도 없어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강추하는 사이트입니다. 위젯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 안쪽에서 여러 가지로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커스텀을 다 하고 여기서 주소를 복사해서 노션에서 붙여넣기 하고 임베드 하시면 돼요. 제가 실험실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인디파이에서 이런 식으로 버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기하게 생긴 시계도 있고, 밑에 날씨까지 제작할 수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다음은 앱션이라는 사이트입니다. HTML 코드를 노션에 있는 임베드 형태로 바꿔주는 주된 기능이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노션에 임베드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모음집 같은 사이트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를 노션에 넣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기서도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후원 사이트에서 보여드렸던 이 댓글창도 여기서 만든 거예요. 앱션에 들어가셔서 코멘츠라고 검색하시면 이 코멘츠 포 노션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앱션 자체 앱이라서 계정당 하나밖에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무료 버전에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새로운 임베드는 최대 3개 만들 수 있고요. 앱션 자체의 위젯은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앱션 사이트에서 만든 위젯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날씨도 넣을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핀터레스트라고 여러 가지 사진을 저장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핀터레스트 자체를 이렇게 임베드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하면 바로 해당하는 핀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앱션에서 제작한 댓글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조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드디어 한국어가 나옵니다. 이게 한국 분께서 만든 사이트더라고요. 이 사이트에서는 주로 사람들이랑 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위젯이 있습니다. 역시 회원가입을 간단하게 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커멘트 블럭이나 뭐 Q&A 블럭, 아니면 하트를 누르는 블럭, 아니면 버튼이랑 뭐 설문조사하는 블럭까지 만들 수 있어요.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료로 블럭 3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가입해서 결제하시면 돼요. 이 조이에서 만든 위젯을 보여드릴게요. 맨 위쪽에는 댓글을 달수 있는 위젯이 있고요. 여기 하트를 누르는 버튼도 만들 수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A랑 B 중에 고르라는 설문조사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위젯이 많죠? 다음은 위젯박스라는 위젯 사이트입니다. 뭐 날씨랑 시계, 그리고 달력, 명언 같은 위젯을 넣을 수 있어요. 굉장히 귀여운 느낌의 위젯입니다. 역시 간단히 회원 가입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무료에서는 위젯 5개까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위젯은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못 만들게 되어 있네요. 그래도 시계랑 달력, 간단한 달력이 있어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기를 누르면 안쪽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도 있어요. 둥근 처리를 얼마나 많이 할 건지 이런 것도 정할 수 있더라고요. 이 아래쪽에 코피해서 노션을 넣으면 되겠죠. 이 위젯 박스에서 만든 위젯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이 굉장히 깔끔하고 간단한 시계랑 달력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활용도가 꽤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사운드 클라우즈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노션 위젯 사이트는 아닌데요. 노션으로 위젯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위젯을 가져오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다뤘으니까 따로 카드에 달아놓을게요. 참고해 주세요. 가입도 필요 없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서 배경음악 위젯으로 쓰기 좋더라고요. 이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가져온 위젯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 모양 말고 다른 모양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가져오면서 마음대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히츠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노션 페이지에 조회수를 표시해 주는 사이트예요. 노션에는 사이트를 열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지난 입문 3탄에서 알려드렸어요. 이 사이트를 열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페이지를 찾았는지 기록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위에 간단하게 링크를 넣으면 되고요. 아래쪽에는 내가 커스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인베드 URL 노션용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요새는 이 인베드 URL에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HTML 링크를 복사하고 아까 알려드렸던 옵션 사이트로 가서 DIY Embedded URL을 누르시고 방금 복사한 HTML 코드를 넣고 URL을 다시 만들어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히츠에서 만든 위젯을 볼게요. 이게 똑같은 URL을 넣은 건데요. 이 위쪽에 오류가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로만 되고 숫자도 잘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하면 뭐 크게 조절은 안 되지만 적어도 카운터는 잘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위젯이 있죠. 오늘은 이 정도로만 소개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노션 무료 위젯 사이트를 총망라 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나누고 싶은 사이트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러분께서 각 사이트에 위젯을 어떻게 넣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 나중에 위젯 넣는 자세한 방법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요새 블랙저널 클래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션 파트를 굉장히 늘리면서 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안녕!